잔치집, 장사집, 바다 위, 들판, 안방, 연못가, 산 위, 해변, 성전, 무덤. 바로 성경에 나온 기적의 현장들입니다. 그러나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적의 무대는 세상이고 기적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주역은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떤 기적을 믿으시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홍해의 기적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선생님께 바이올라 와일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어찌 보면 어떤 논리와 변증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은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이야말로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90일 성경일독 오늘의 미션은 오늘부터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제외한 공예배 1회 이상 참여하기입니다. 기적의 현장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성전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번 90일 성경일독의 주제인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공 스티커를 꼭 붙이시기를 소망합니다.